나타났다. 이제 잠 좀 자볼까? 뭐지? 방금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은데? 무슨 뜻인가? 하긴 내가 요즘 좀 예민해지긴 했어. 창작자 위에 저작권을 지키네. 지키네. 내 착각이 아닌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너무 무섭지만 좋아. 그래도 이 노랫소리의 정체는 꼭 알아내겠어. 잠깐만, 지금 이 목소리 너무 낯이 익잖아. 야, 나누마? 뭐야, 창작이 네가 노래한 거였어? 요즘 내가 완전 꽂혀있는 노래가 있거든. 한번 들어볼래? 창작이랑 나누미가 제일 좋아. 창작이랑 나누미가 제일 좋아. 창작자 위에 저작권을 지키네. 지키네. 창작이랑 나누미가 제일 좋아. 창작이랑 나누미가 제일 좋아. 노래는 못해도 노래를 좋아해. 내 노래 어때? 어? 잠깐만, 이 노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노래 아니야? 돌리랑 도찌가 제일 좋아. 딱 그거잖아. 맞아. 근데 뭐 어때? 유튜버들도 자기 입맛에 맞게 다 개사해서 부르던데. 어? 내가 큰일 날 소리 하네. 노래 가사도 엄연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음악 저작물이야. 따라서 작사가의 동의 없이 개사를 하는 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창작이 너처럼 노래를 개사해서 부르는 건 2차적 저작물 작성 행위에 해당돼. 그러니까 해당국의 저작권자에게 꼭꼭 사전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그럼 당장 이용 허락 받아야겠다. 그랬죠. 음원을 개사해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창작이랑 나누미가 제일 좋아. 창작이랑 나누미가 제일 좋아. 창작자 위에 저작권을 지키네. 지키네. 창작이랑 나누미가 제일 좋아. 창작이랑 나누미가 제일 좋아. 노래는 못해도 노래를 좋아해.